가을이 연걸어가는 산과 들, 전국 최대 밤 생산지인 부여에서도 토실토실한 밤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젠 일손을 덜어주는 밤 수집기 덕분에 허리 숙여 죽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쁜 되다 보면 7시 넘어서 시작해서 5시, 4시 반이면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자가로 하면은 뭐 해 떨어져도 되고 나이트만 있으면 나이트 키고 될 수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수확한 밤은 기파장에서 선별한 뒤 출하되는데요. 노랗게 잘 익은 밤은 양갱과 맛밤 등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요리에 사용해 풍성한 가을 식탁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부여밤 맛보러 출발합니다. 밤나무가 서식하기 좋은 부여군 은산면. 이맘때가 되면 두둑두둑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밤이 지천인 곳인데요. 그런데 반가운 마음도 잠시. 요란한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밤송이 듣는다고 해서 손으로 주울 줄 알았는데 우와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만 이게 기계 좀 잠시만 멈춰주세요. 우와. 밤을 순식간에 빨아들이는 이 기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 선생님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밤 수확기라는 거예요. 수직기 진짜 밤송이가 떨어지면은 오. 이걸 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흡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까서 이렇게 밤이 나가는 거예요. 껍데기가 와. 나가고 밤은 이렇게 떨어지고 오모모모 밤도 깨끗해요 이게. 아 그럼 이 안에서 밤송이하고 다 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우와. 작년만 해도 허리를 숙여 일일이 밤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밤 수직귀가 농가 일손을 거들어주는 일꾼이 됐는데요. 밤송이 가시에 찔려가며 밤송이와 밤을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 호스로 빨아들여 밤과 껍질을 분리 배출하는데요. 정말 신통방통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으로 하려면 한 어느 정도 걸리는 1시간, 거죠? 한 시간 이상. 아이고. 혼자 한다고만. 참. 기계 덕분에 네, 조금 좀, 수월하게 네, 하시네요. 네, 그래서 뭐 내 시간이 아무 때 걸 수가 있잖아요. 아, 네. 제 일꾼이 되다 보면 7시 넘어서 시작해서 5시, 4시 반이면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자가로 하면은 뭐 해 떨어져도 되고 나이트만 있으면 나이트 키고 될 수가 있으니까. 전국 각지에 많은 밤 농가들이 있지만 네.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거는 이 처음이에요. 부여군이. 부여군이. 네. 와. 부여군에서는 밤 수확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했습니다. 제가 직접 밤 수집기를 사용해 봤는데요. 크고 작은 밤송이가 쏙쏙 빨려 들어와 시간이 훨씬 절약되더라고요. 야 신기하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듯이 마치 제가 지나온 것이 깨끗하게 밤이 수거가 됐고요. 힘들 때 일손을 도와줄 효자 기계 바로 밤바라밤 밤바밤 밤바라밤 고맙다. 부여 2,700여 농가에서 수확한 밤은 면 단위 집화장에서 크기와 상태에 따라 선별하게 되는데요. 10월까지 계속 생산될 예정이랍니다. 부여가 전국 최대 밤 생산지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은산면에서 수확한 알밤들이 전부 다 여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거의 집중해서 오고 있죠. 그러면 전국 생산량이 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밤 전국 생산량이 예, 전국에서 부여군이 약 한 23%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 부여군에서 저희 은산면은 약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은 양을 이거 부여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럼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역사는 저희 부여군 은산면에 네. 옛 합숙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창석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께서 70년대에 학교 협업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생들하고 주변 학부모들을 재배 기술을 배워서 그때부터 밤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금 재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아, 70년대부터? 네네네. 와. 쪄서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으면 더 맛있는 밤. 부여 특산물인 밤을 널리 알리고자 맛밤과 양갱 그리고 페이스트를 만드는 가공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고소한 밤 향기가 참 좋은데요. 부여의 특히 지역 특산품 밤으로
다양한 밤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맛밤, 밤 케이크, 밤 양갱, 밤 회수 등 밤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부여산 밤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왔는데요.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으면서도 밤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과 먹기 편한 개별 포장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수차례 검사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저는 맛밤이 워낙 맛있고 달고 해서 이 안에 뭐 다른 첨가물이 좀 들어가나 했는데 전혀 안 들어가네요. 100% 밤으로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우리나라 맛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맛밤 제조 과정을 쭉 지켜봤잖아요. 상당히 깔끔하게 뭐 엑스레이도 통과를 시키고 어떤 뭐 이물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여기에 샤워가 진행이 돼요. 네,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해썹 규준에 맞게 우리나라 맛밤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최종 마지막 살균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네,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밤이 되는 거예요. 네, 완제품이 되는 겁니다. 수년 동안의 시도와 노력으로 완성된 밤 가공품들. 색소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 믿고 먹을 수 있는데요. 100% 부여밤으로 만든 건강 간식 삼총사.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밤을 간식으로만 먹기엔 왠지 아쉬워 인근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한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건강에 좋은 유기 농산물을 생산하고 요리하는 김가령 씨입니다. 그동안 제철 농산물은 물론 부여 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 왔는데요. 부여 밤으로 차린 가을 식탁을 보는 순간 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밤이다, 밤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밤을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 야, 근데 지금 요 예. 위에만 전골에만 밤이 보이고요. 예, 예. 나머지는 어디에 밤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요리를 이제 세 가지, 네 가지를 만들었는데 소고기 밤을 활용한 소고기 전골은 명절에 이제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즐겁게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표고전을 만들었거든요. 밤하고 닭고기는 아주 어울리는 식품이어가지고 궁합이 아주 찰떡궁합이라고 해서 한번 닭고기를 활용을 해서 밤 요리를 한번 해봤고 밤을 활용해서 한번 멘뽀샤를 만들어봤는데 이 밤은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단백질이 많아가지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성장기에도 좋고 영양 성분이 많습니다. 가을 산의 선물 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표고버섯과 함께 전을 만들고 새우 대신 밤을 넣어 멘보샤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고기 전골에 들어간 밤은 달콤하면서도 고소하더라고요. 맛은 기본,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기분입니다. 전도 그렇고 네. 샌드위치도 그렇고 치킨도 네. 그렇고 네, 또 후식으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먹어도 좋고요. 그렇죠. 아이들 간식, 어르신들, 노부모님들 간식 그리고 출출할 때 우리도 간식으로 들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출출하고 배고플 때는 이렇게 밤을 이용한 음식으로 더욱더 행복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부여밤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밤이 생산된다는 부여.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는 밤 수집기 덕분에 올해 밤 수확은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100% 부여밤으로 만든 건강한 밤 가공식품들. 맛 좋은 간식은 물론 식탁에서 다양한 음식으로 만나는 부여밤이 되길 바랍니다. 가을엔 부여밤 잊지 말고 많이 사랑해주세요.